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무려 2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벨트 덕분에 운전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졌고 창문도 다 깨졌습니다. 도로는 싣고 있던 냉장닭 수천 마리와 플라스틱 상자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뒷차가 들이받은 45살 김모 씨의 4.5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아래로 떨어진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2차로를 주행하고 4.5톤 화물차를 품위를 따르던 20톤 대형 화물차가 후돌해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김 씨의 화물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리 20m 아래로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구조에 나선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김 씨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김 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분이 나와 계셨어요. 저 정도로 차가 너무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그래도 놀랐죠. 살짝 다친 거죠 그냥 경상. 지난해에도 교회 신도 42명을 태운 버스가 하천으로 추락했지만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착용하지 않고 차량 밖으로 튕겨나는 확률이 약 36%로 약 6배 정도가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한 기미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뒷좌석 탑승자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망 확률이 9배나 높다며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